치매 환자인 누나에게서 위임장을 받았다며 동생이 누나의 부동산을 마음대로 팔아넘겼습니다. 법원은 이 위임장이 무효고 이미 팔린 건물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치매 환자였던 72살 김모 씨가 갑자기 병원에서 사라졌습니다. 아들은 실종 신고를 냈습니다. 경찰은 남동생 집에 있던 김 씨를 찾아냈습니다. 동생은 누나가 자신의 집에 있다는 사실을 조카에게 알리지 않았고 모자간에 통화도 막았습니다. 동생의 집에서 김 씨는 20억대 건물을 비롯한 소유 재산의 관리를 동생에게 맡긴다는 위임장과 사후 동생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유언장을 썼습니다. 아들은 치매 상태인 어머니가 후견인의 동의 없이는 재산 처분을 못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하고 변호사를 김 씨의 후견인으로 지정했습니다. 재산을 가로채려는 김씨 동생의 행동도 재빨랐습니다. 법원의 결정 통보 당일, 김씨 소유의 20억 원대 건물을 급매로 팔아넘겼습니다. 김 씨의 후견인은 매매 무효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것도 받아들였습니다. 재산관리 위임장이 무효이기 때문에 매매 계약과 등기도 모두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질병이나 노령 등 제약이 있을 때 법률적 지원을 받도록 법원이 선임하는 성년 후견인의 도움으로 김 씨는 재산을 다시 찾게 됐습니다. SBS 박하정입니다.